네, 중구는 폭염 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폭염 대응을 강화했습니다. 중구는 지난 1일 폭염 경보가 발령되자마자 폭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독거 어르신 등 폭염 피해 취약 주민 2,090명과 구청 직원을 1대1로 매칭해 즉시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.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진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는 의료비를 전력,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공과금을 지원합니다.